있던 이재명 후보 좌측으로는 선관위원들께 네, 약간 구부려서 좀 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보고 아니 뭐 국가 경영을 책임질 사람이 저렇게 사소한 일에 매달리나 이런 지적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. 좀 잘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잔 일을 잘해야 진짜 큰 일도 잘하는 거지. 큰 일만 잘하고 큰 일 기획만 잘하고 말만 잘하다가 작은 일 하나도 못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근거로 96%의 당시 공약 이행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근거가 없어요. 당시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공약하신 굉장히 큰 공약들만 한번 보겠습니다.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. 성남, 광주, 하남, 광역시 통합하겠다.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복합빌딩을 건립하겠다. 그리고 태극기 박물관 유치하겠다. 2014년은커녕 지금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분식 회계에 못지않은 저는 분식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낙연 지사의 잘 나온 것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꼴등한 것도 있습니다. 그럼 그런 것은 외면을 하고 95점짜리가 하나 있나 봐요. 그걸 흔들고 계속해서 4년 내 흔드는 그런 학생하고 비슷한 겁니다. 95점 하나 받은 걸 가지고 4년 내 흔드는 학생이 아닌가, 확증 편향이 있는 거 아닌가. 실적을 부풀렸던 분식 실적 얘기 먼저 나오는데요. 이 정도 수위는 검증이라 생각하시는지 네거티브라 생각하시는지? 검증이죠. 그건 언론인들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 매니페스토 본부가 평가한 걸 보시면 임기 3년 차의 전남도지사의 평가 결과하고 임기 3년 차의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평가 결과만 똑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셔도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. 또 한번 직접 표 한번 만들어서 비교해 보시죠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기자회견 했습니다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아쩌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